오천문 함경도에서 제주도까지 삼천리 산하에 가득히 구절초 피고 또 시드는 늦은 가을입니다. 신령한 짐승들이 하늘 제사를 처음 올린 것은 당기 4344년 1월 초 눈 덮인 한라산 사라호수에서였습니다. 이 가을 신령한 짐승들이 여기 도봉산 영봉에서 다시 모여 하늘 제사를 받들어 올립니다. 하늘이시여, 창창하게 펼쳐진 하늘도 사람이 아니라면 오로지 적막할 따름이니 얼마나 공허한 일이겠습니까? 갈라선 사람으로 하여 이 산하가 또한 찢어졌습니다. 사람이 하늘을 잊음으로 하여 그 어둠과 고통과 거짓이 이미 턱 밑까지 차올라 숨통을 가로막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. 실로 멀리서 진리가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. 멀게만 여기고 남의 일인 양 마냥 방관만 하다가 통일의 결과만 막닥뜨리게 되는 수치를 우리가 겪지 않도록 하늘이시오 도우소서. 바로 지금부터 여기서 또 저기서 사람마다 진리의 힘으로 일하는 하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. 이 땅의 사람들이 진리의 길로 나설 때 비로소 남북이 하나 될 것임을 어찌 우리가 모른다고 하겠습니까? 오직 사람의 마음이 하늘에 닿는 지극정성이 있어야 비로소 사람이 사람에게 닿을 것입니다.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져야 이 산하가 하나로 될 것임을 이제 저희가 알고 또 이루고자 합니다. 이제 사람이 진리의 힘으로 사람을 하늘로 모시며 스스로 대립과 분열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화해의 기운이 이 산하에 가득할 것입니다. 얼어붙은 혹한의 시대를 진리의 힘으로 녹여내어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는 물방울로 모여들어 거센 흐름으로 진리의 바다를 이루도록 하늘이시오 축복하소서. 사람마다 하늘 뜻 이루어 평화와 진리가 이 세상에 넘쳐나기를 스스로 다짐하며 엎드려 거룩하신 하늘의 뜻을 온 정성을 다하여 받들어 올립니다. 당기 4347년 11월 11일 도봉산 영봉에서 신령한 짐승들 심고